거의 레고랜드가 태풍의 핵 수준인데, 태풍의 핵 수준? 이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것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크겠는데.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도령님, 지난번에 강원도로 네. 기도 네. 갔다 오셨다고. 맞아요. 거기 설악산 쪽하고 네. 낙산사하고 여기저기 한 바퀴 쭉 이렇게 돌고 왔어요. 아는 선생님들하고. 그러면 네. 레고랜드 혹시 다녀오셨는지? 레고랜드. 네. 안 그래도 거기를 한번 이제 가는 길이어서 들려볼까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때가 아마 황금 연휴였었을 때일 거예요. 한 10월달 그때여서 차가 너무 많이 막힐 것 같았고 거기 레고랜드에 사람이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동료님들이 뭐 그런 데를 좋아하시긴 하니까 다음에 좀 시간이 나면 평일날 한가할 때 가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레고랜드는? 지금 그 레고랜드 때문에 JIMF가 올 거라는 이야기와 뉴스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레고랜드랑 IMF랑 무슨 상관인데? 보니까 심각하긴 하다. 난 무슨 레고랜드라길래 그걸 했는데 그게 아마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뭔가 이렇게 랜드마크를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무리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야,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채권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고, 채권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은 기업들에 대한 그런 자금줄도 많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한번 공수 한번 받아볼게요. 뭐 내 견해를 말하는 것보다는 조상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받아볼게요. 야, 야.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야, 거의 레고랜드가 태풍의 핵 수준인데, 태풍의 핵 수준? 그 저번에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태블릿 그런 느낌 있죠? 그 정도의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잘 극복해 나간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거든요, 오방미가. 그렇다 하지만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고민하고 뭐 걱정하는 것만큼의 굉장히 큰 데미지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일말의 사태는 무조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연말에. 좀 걱정이네요. 국민들이 안 그래도 뭐 금리가 높아져서 뭐 이자가 아마 뭐 몇백이 나가네 만에 사네 만에 이러고 있는데 그것까지 터지면 어떡해. 걱정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네. 50조 원을 긴급하게 투자한다. 50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물가가 저번 달에 뭐 배추가 뭐 한 포기 만 원을 하네 만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까지 풀면은 물가는 누가 잡아?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잘 풀릴 수 있을지 좀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오방이 하나 꼬아볼게. 잘 풀릴 수 있을지. 오. 와.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이제 빨간 깃발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에 비해서는 일사가 잘 풀린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뒤에 깃발이 이런 용궁 할아버지 깃발이 나왔다라는 거는 무조건 시련과 고난이 한번 온다는 거거든. 뭔가 이렇게 책임 소지를 물어서 뭐 옷을 벗게 된다거나 그런 여지가 무조건 있다라고 해요. 야, 이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것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크겠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요즘에 지지율이 많이 안 좋잖아. 탄핵이 한 해 만에 뭐 그런 말도 뭐 간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올해 연말에 뭐가 터지긴 터지겠다. 자꾸 뭐가 터지는 느낌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재난, 뭐 전쟁, 뭐 시위 아무튼 연말에 속칫거릴 일들이 많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레고랜드 사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번에 무슨 SPC? 뭐 불매운동? 뭐 그것도 살짝 리뷰를 해드렸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이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물가가 안정이 되고
이자가 좀 떨어지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자꾸 다뤄져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되는 소식만 전해드리니까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은 잘 대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잘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국민들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잘 대처를 해서 무탈이 잘 넘어가기를 풍성하고 즐거운 연말 되기를 하늘드림도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